사우스림의 서쪽 끝인 허미치 레스트 전망대에서 동쪽 끝인 데저트 뷰까지는 약 48km의 도로가 이어져 있고 중간중간에 20여 곳의 전망대가 있다. 사우스림 동쪽 끝에 있는 데저트 뷰는 예전에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의 전통 탑 양식을 모방해 지은 전망대다. 원통형의 건물은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고 내부는 호피 원주민의 안방 구조를 재현한 것이라 한다. 천장부터 벽 둘레까지 원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각종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농사의 신, 결혼식 장면, 전쟁의 신 등 벽에 새겨진 원주민들의 솜씨와 예술적 감각이 예사롭지 않다. 밖으로 나와 전망대에 서면 협곡 너머로 사막의 고원지대가 펼쳐진다. 나바오족 자치구역에 속한 곳이다. 어렸을 적에 저 계곡 아래에서 놀았다는 한 아저씨가 반갑게 다가와 이것저것 가르쳐준다. 아저씨가 가리킨 곳을 자세히 쳐다보니 거대한 바위 안에 창문이 뚫려 있다. 비바람이 바위를 뚫어 창문을 낸 셈이다.